하두샷, 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랄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마에랄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로마자 1번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연역. 과거에도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에 들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특히 컴퓨터 등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신속하고 대량화되어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노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점차 더 중요한 법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이 처음으로 명문화했는데 이전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었다. 현행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 제1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개념과 성격. 일반의 개념. 우리 헌법 제17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 이는 개인의 은밀한 사적 영역이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며 형성된 사적 영역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사생활의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들을 포괄한다. 394페이지. 이번 성격.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사생활의 권리의 성격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학설은 1번의 자유권설, 2번의 자유권 플러스 청구권설, 3번의 최강의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10조와 17조를 직시한 다음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라고 한다. 이는 판례가 직접 밝히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10조로 함께 적시하여 적극적 권리성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본다. 현재도 소극적 권리성과 적극적 권리성을 가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17조를 근거로 하여 끌어내고 있다. 현행헌법 제17조가 사생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의 성격과 사생활의 권리 전체의 성격은 구별을 논한다. 즉, 우리 헌법 제17조의 문헌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7조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비밀성과 불가침성이라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사생활의 권리 전체의 성격에는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도 포함된다. 이러한 적극적 권리들은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 로마 제3번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내용 보호 범위 1번의 내용 개괄. 현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개인의 내밀한 395페이지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동그라미 2번에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3번에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한다. 생각컨대 우리 헌법 제17조가 불가침의 대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 부분과 사생활의 비밀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먼저 규정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우선 그 내용 자체에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먼저 다룬다. 그리하여 동그라미 1번의 사생활의 자유로서 기억, 사생활 형성, 활동 자유권과 동그라미 2는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동그라미 ㄷ, 정신적 내면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들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의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권으로서 동그라미 기억, 사적인 내밀한 내용의 비밀 유지 침해 불가침권, 동그라미 2는 내밀한 정신적 영역의 존중권을 줄수 있다. 2번의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양가로 1번의 사생활 형성 활동 자유권, 이는 각자가 개인적인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사적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이다. 자신의 생활에서 공적 생활 외에 어떠한 사적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하고 그 사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권이다. 공적 생활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니면 물론이다. 이에 관한 예로서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가 사생활 비밀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현재는 많은 운전자들의 이익이 관련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행위는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규정한다. 양가로 이번엔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사생활의 안온하게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불법적인 도청이나 서신검열, 감시수색 등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사생활을 불안하게 함으로 사생활의 안온성의 침해이다. 356페이지. 불법적 도청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적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아래에서 볼 사생활 비밀의 침해이다. 양가로 3번에 정신적 내면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는 사적 영역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전화, 방문 등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 3번의 사생활의 비밀권. 양가로 1번의 사적인 내밀한 내용의 유지, 불가침권. 사적인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그 내용이 탐지를 거부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신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 내용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것이 금지된다. 성기구의 판매 행위 제한은 성기구를 이용하여 선적 만족을 누르는 사람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현재는 보면서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합헌이라고 보았다. 반가로 이번에 내밀한 정신적 영역의 존중권. 개인의 정서, 감정 등 내밀한 내면의 은밀한 영역과 상태를 드러내지 않고 이를 존중받은 권리를 말한다. 정신적 내면 세계에 대한 침해는 인간의 육체적인 물리적 침해보다도 더 심각한 침해가 될수 있다. 육체적 침해가 내밀한 정신적 사적 세계의 침해를 아울러 가져올 수도 있다. 양심의 영역은 우리 헌법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4번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전파 활용되는 경우에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여기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개념.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 처리, 보관, 공개, 활용 등에 관하여 390페이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결정과 그 통제를 개인정보를 가지는 주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자율적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성격과 헌법적 근거,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더불어 그 비밀의 공개로 인한 인격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 규정인 헌법 제17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도 헌법적 근거이다. 현재 판례도 그렇게 본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현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 정보에는 신상 정보, 교육 정보, 의료 정보, 신용 정보 등이 있다.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자기 결정권, 개인 정보 열람 청구권, 개인 정보 정정, 삭제 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들의 보장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구체적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398페이지의 제안. 그동안 문제된 사안을 본다. 1번의 위헌 결정례. 동그라미 2번.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비해 원칙에 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성에 관한 부작위와 헌법 불합치성.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17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을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히 개인 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큰 등의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수 있다고 보았다. 또 유럽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유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 식별 기능과 본인 독립성 증명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처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3번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가 신상정보 20년 보존관리 위헌성. 동그라미 3번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신상정보 20년 보존관리의 위헌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동 미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399페이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동법 규정 합헌이나 등록 대상자의 등록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동법 규정은 형사 책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 범죄에 일률적으로 20년 등록 기간을 적용하고, 또한 정해지고 나면
등록 의무 면제나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해 재범 위험성을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부여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합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문 날인의 문제. 동그라미 2번.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 동그라미 3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급여 신청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동그라미 4번에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의 제출. 동그라미 5번에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진료정보의 제공. 동그라미 6번에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혐의 범죄자의 법정에 따라 일정 기간 피의자의 지문 정보와 함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정 등을 보존하도록 한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특정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 동그라미 8번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그 부분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 등이 있다. 모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동그라미 9번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정 교황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만을 공시정보로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가입 명단은 공시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현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간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가입 현황만을 공시정보라는 것은 부모, 학부모 등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권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써 400페이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러분 드디어 400페이지를 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그라미 10번에 형법상 강제추행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이나 율법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11번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DNA 신원 확인 정보 담당자가 그 DNA 신원 확인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부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성 인정의 결정을 한 자가 하였다. 동그라미 12번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본인 확인 업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현행 대체수단과 같은 정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닌 대체수단은 찾기 어려운 점,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 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본인 확인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둠으로써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13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위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401페이지 로마자 4번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번의 제한의 구체적 문제. 언론의 자유,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언론이 개인의 사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근거로 공적인물론, 공익론, 권리포기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공적인물론은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공익론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보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권리포기론은 일정한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개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공적 인물론을 적용한 현재 대부분의 판례들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사적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익 형량에 의하여 공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대상이 공적 인물이 하더라도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군인 사찰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므로 그 대상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찰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로서의 사생활의 비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한계로서 감사 또는 조사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비밀. 행정적 필요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행해질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를 설정하고 있다. 즉,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보충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명단 공개, 신상 공개, 행정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명단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아닌지가 논란이 된다. 대표적으로 국제기본법은 고액, 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 402페이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위치추적 위치정보의 보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동의 없는 위치정보 유출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격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일정 기간 내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착명령 제도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옷차림이나 신체 활동의 자유, 인격권을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각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패드회로 텔레비전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침해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등이 명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등 동법이 정한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엄중 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는 당시 법률에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용인의 재판관 의견으로 다수 의견이었으나
일반적 개인 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고 자살, 자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재판 제안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4인 재판관 의견에 따라 합헌성을 인정하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를 두었고, 다시 CCTV 개호 회의에 대해 403페이지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 병역이 면제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공개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4급 이상 공직자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위헌성이 인정되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간통죄, 혼인약관죄. 헌재는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하여 오다가 2015년에 유형 결정을 하였다. 혼인인자가늠죄 규정은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제한한다고 하여 유형이라고 결정하였다. 보안관찰법의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하여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 예방,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번 제한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대한 내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로마주 5번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하여 침해하는 문제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행정쟁송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 사생활 자유의 침해, 비밀 공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언론의 보도, 논평 등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 주요보도 청구권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이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04페이지까지 했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나머 항상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